그래서 이 사법부의 판단을 마냥 신뢰할 수만도 없는 좀 형편이죠. 국정농단이 이미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탄핵을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형량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들. 먼저 또 우리가 민주주의와 군사 독재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거법, 선거 개입 2년 플러스 이제 20년이라는 뇌물죄까지 적용이 됐는데 이제 19년 정도만 더 살면 된다고 하고 추징금 180억 이렇게 됐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2016년 그 추운 겨울에 많은 분들이 탄핵 촛불을 들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의 결과가 이제 종지부가 찍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재판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박사님이 여태까지 뭐 탄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남다른 게 있겠어요? 뭐, 우리 다 시민들, 아직도 기억나네요. 2016년, 17년, 그 추울 때,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목표는 박근혜 구속, 뭐, 저 감옥 보내자, 징역 오래 살리자,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사법부가 보이는 좀 일련의 그, 좀 판단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유죄 선고도 그렇고, 전광훈 또 이만희 집행유예 풀어주는 것도 그렇고, 또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한 것도 재벌 그렇고, 총수들. 그래서 이 사법부의 판단을 마냥 신뢰할 수만도 없는 좀 형편이죠. 그래서 뭐 징역 20년이 나왔든, 그 무기징역이 나오든, 사실 그건 뭐 이렇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이미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탄핵을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형량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가 그 전에 했었어요. 옷을 마름질 하듯이 크고 작은 것, 당시 유죄냐 무죄냐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형량이 어느 정도냐까지 판단하는 것이 재판인데, 이게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명박 17년이나 박근혜 22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뭐랄까요, 법 적용에 대해서 그 사법부가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눈치를 보고, 때로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붙들고 뭐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내린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그거겠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김영삼 정권 때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죠. 그러자마자 사면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뭐 많은 분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신한국당이었죠. 신한국당 김영삼. 내부에서 먼저 사면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고, 김영삼을 당시 대통령은 이제 별다른 반응을 안 보였죠. 이제 선거 전이었고, 대통령 당선, 그 김대중 대통령 당선 전이었고, 그때 국민의힘 김대중 총재의 반응은 뭐였냐면, 본인들의 사과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보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본인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사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당시 김대중 총재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랬다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당선된 다음에 당선인과 당선인 신분으로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렇죠. 만났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에 사면할 이제 스케줄을 잡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문제는 이제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그렇죠.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인데, 그래서 이제 동의한 거죠. 동의하면서 화해를 위해서는 사과가 필요하지만 용서는 사과가 필요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또 이제 박근혜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으니까 곧바로 사면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뭐 오늘 청와대에서도 이제 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얘기할 거리가
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들었는데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거겠죠. 네, 네. 이제 한 가지 좀 그래서 박근혜 씨가 형이 확정됐다고 하는 게 큰 뉴스거리가 될 건 아니다. 이미 탄핵됨으로써 그 사람이 정치적 생명 끝났고 사법부도 정치적 생명이 끝난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주제로 바로 넘어가죠. 네.